안녕하세요. 맥켄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0일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1년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은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 사이 관련해서 기사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는 이제 오늘 대통령의 날로 이제 휴장인데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뭐 사실 중요한 게 이제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제 국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관련주들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날 22일에 이제 1월 FOMC 관련에는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갔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가 1월 달에 발표했던 이 기업들의 밸류업 관련되는 이 프로그램 초안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은 거의 한70% 이상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닝 관련된 어떤 공백기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만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소프트 랜딩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뭐 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 정도로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실업률이라든지 이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이 경기가 소프트 랜딩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1월 달에 나왔던 CPI나 이제 PPI가 좀안 좋으면서 주말 장세도 좀 미증시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또 1월 달 소매 판매는 또 이제 나빠지면서 여전히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표가 엇갈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범피 인더 로드 이러면서 좀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흐름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국내 증시하고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글로벌 증시 수준의 그키 맞추기가 안돼 있고 나머지 증시들은 나름 다 지금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형주 중심의 S&P 500 같은 경우에도 5천을 이제 넘어서 지금 5,200까지 골드만삭스가 그 지수 목표치를 또 올렸어요. 자,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국내 증시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음 주에 있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관련되는 정책 발표에 대한 어떤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권도 갔습니다만 이 종가에서는 이제 강보합권.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좀 이어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1조대 넘게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거래소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외인들은 선물 쪽에서도 8,800억 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80선에서 1월달 이제 고가 수준에 올라와서 2,700선이 이제 눈앞에인 1% 강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의 흐름들이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관련되는 속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어떤 이제 부분과 유진 투자 증권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럽 쪽 말고는 좀 버블이다 이런 어떤 리포트 영향으로 이 양극재 중심으로 좀 빠지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두배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이상 많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쪽으로 보시게 되면 1월 달 이제 고가가 2,675인데요. 이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월봉상으로도 양음양으로 해서 작년도 이제 8월달 이 고가를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과 1월달 이제 고가 흐름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1월 고가를 아직 못 넘어가서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이게 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는 흐름으로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 소식으로, 근데 이제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강세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이 오늘 30만원대도 지금 넘어가서 시간에도 2.99 정도. 그 다음에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올봉상을 보게 되면 작년도 고가를 넘어가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그 셀단이라든지 양극재들은 이제 밑단에 있습니다만 그 소재 부품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는 작년에 고가를 넘어가고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나와 있고 이 바이오 쪽은 HLB가 그냥 단연 뭐 시장의 어떤 예 강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메지온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였죠. 메지온 같은 경우도 한 10% 올라갔고 보르노이가 한 3%, 예.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이제 6%, 개별적으로 움직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약보합세죠. 셀트리온은 사실 1월달 이후에는 작년 10월달부터 한 3개월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 좀 소외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 전환을 나왔습니다만 거래도 여전히 부족하면서 5일선 21평선 위에 있습니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을 받으면서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장중에 183,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에도 이제 변함이 없고 오늘 연기금은 이제 소폭 매수와 사모펀드 근데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은행에서 좀 매도를 했고 금융 투자는 일단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일단 양매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오늘도 좀 이어갔던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물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창구였던 신한 뭐 한국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나왔던 어떤 부분인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제 수급상에도 큰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 바이오나 이제 케미칼 쪽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특허 만료나 되게 되면 이게 다 바이오시밀러의 선행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오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휴미라의 가격을 바이오시밀러 등장하기 위해서 낮췄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은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이 34% 줄면서 그 에브비는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이제 키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경쟁 구도로 뛰어들었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미한 어떤 이제 매출액은 작년도에 못 만들어냈는데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휴미라보다 더 이제 작년에 1등을 했던 거는 키트루다입니다. 예,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 뭐 적응증은 40개 이상이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키트루다가 1등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키트루다 시장 자체가 지금 작년도에 33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키트루다 이어서 또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들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일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비유와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본래 이제 그 CMO를 하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바이오 신약과 케미칼까지 같이 하는 종합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신성장으로 이제 화장품 엔터테인드 사업, 요거는 신성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 쪽이나 뭐 엔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사실 이제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진석 대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각자 대표로 들어와서 올해 1월 달에 JP모건 쪽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지금 경영진의 어떤 개선 부분들은 얼마만큼 이제 서진석 대표가 그 서정진 회장의 기대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둬내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뭐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주총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그 경영과 소유 분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합병을 이제 작년도에 그 했고, 올해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캘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2차 합병 관련되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사뭇 좀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6개의 이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과 이후에 이제 뭐 22개, 2025년 11개까지 하고 있는 이 개발 능력은 계속 인정받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ILDR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ILDR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는 이제 안과질환 자체가 빅파마들이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항방변성 치료제 시장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리제르넌과 바이엘이 이제 공동 개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2020년도 기준으로 아일리아가 13조니까 뭐 규모가 크죠. 국내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외에도 여러 그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 5월달에 미국 독점권이 끝나고 유럽에서 물질 특허는 내년도 이제 11월달이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1월달에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CTP 사이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을 마치고, 예, 유럽과 미국에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달, 11월달까지 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 단계를 지금 진행 중인 어떤 단계인데, 요게 좀뭐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제르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에버그린 전략도 합니다만 고용량 관련되는, 그러니까 휴미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휴미라도 이제 고농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좀 차별화를 뒀는데, 여기도 보면 아일리아 그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들을 작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유율 하락을 최대한 막겠다는 어떤 흐름으로 있는 어떤 상태. 예.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는 누가 빨리 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PBM 쪽에 빨리 좀 등재를 해서 허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공매도 관련해서 오늘은 뭐 3,748주였고요. 2월 15일 기준으로 148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흐름인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언제쯤, 뭐 보통은 최근에는 장전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흐름으로 주가의 양봉을 좀 제대로 좀 내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지, 셀트리온은 어떤 이제 거의 지금 두달 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이번 주 나올지 내일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하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